네. 아직 뺐어요. 뒷구리. 소리가 사라져요. 지금 머리끈 한번 만져보세요. 제가 뭐 클리닉 따로 한 거 아니고요. 그냥 샴푸하고 그 마스크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클리닉 다 원래 해줘도 되고 손상도 따라서. 다 아는 얘기를 나온 줄 알았구나. 원장님, 자, 잡으신 다음에, 자, 13mm에요. 네. 그 다음에 17mm에요. 17mm가 16mm, 그죠? 그래서, 뿌리가 살까요? 안 살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원장님 예전에 제가 이렇게 내가 이분을 확실하게 살려주겠다. 자 원장님 제가 그 지금 남아 있는 이 이거 봐봐 머리 남아 있는 걸 봐야 돼. 여기만 아 여기가 아프고요? 이 느낌을 이 느낌이 있어야 직불이 펌이 된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원장님께서 이 민감한 아니, 몰라서 그래요. 검지수 라고 해야 되지? 뭐라 그랬지? 아니 좀 말린 느낌 아 그랬구나. 네, 14년 됐죠.
아유, 저도 뼛속까지 서울 사람인데 강원도가 살고 있어요. 수분이 굉장히 많네요. 이제 약을 여기 여기 입안 발라놨어요. 클리닉보다 많은 상태들. 네, 원장님 많은 거는 발라놨어요. 그죠? 내가 투자하라는 거죠. 그러면 고객님들이 저를 타죠. 원장님 제가 검지가 지금 어디 있어요? 위에 밀어요. 네, 괜찮아. 이 정도면 안 죽어. 근데 강사님 요거 돼요? 머리 뒤요? 아, 이 정도는 안 되겠구나. 욕심을 버리고. 제가 이렇게 한번 수분 날리잖아요. 그다음에 원장님 할 때. 아, 그래.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안 나오겠다 싶으면 얘를 이렇게 검지로, 엄지로. 네. 아니 이거 땡겨주거든. 아, 그 리피팅 되네요. 맞아요. 땡겨주면. 아, 진짜로 예뻐져서 나간다니까. 여기만 살아도 예뻐져. 엄청 예뻐지는. 이게 지금 보톡스잖아요. 우리가 고객님 제가 보톡스 놔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머리에다 이렇게 하면 원장이 되게 좋아해요. 고객님들요. 13, 16 원장님들 커트를 쳤어. 근데 이 뿌리만 살려놓으면 희한하게 그 결도 예뻐지고요. 스타일링이 되게 예뻐져요. 희한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예뻐지더라고. 커트가 볼륨감이 살면서. 지지직거리면 안 돼요, 원장님. 지지직거리면 그건 타고야. 지지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제 머리 여기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게 더 어려. 이제 알겠어요. 그렇지. 그래. 지금 이런 느낌인가? 네. 다음 주에. 아, 네.
네, 보여주려고. 하지 말라고? 좀 이따 해보고. 아, 괜찮아. 피카는 롱아이론이기 때문에 금방 와인딩 확 끝나버리니까 거기 또 오래 가다 오래 촉촉한 느낌. 그럼요. 아까 원장이 정면도 찍었어야 되는데 얼굴이 얼마나 피부가 좋아서. 아, 진짜라고 이렇게 땡겨주잖아요. 아이스크림 조금 묻혀서. 이쪽은 뒤로 땡겨서 이렇게 땡겨졌는데 다시 앞으로 하니까. 가라 그래요. 어떻게 선생이 어떻게 손에서 해결 중. 푸스가 느껴지. 선생이. 우리 원장님 밴드방 한번 봐봐봐. 장문에 글을 막 올릴 때가 있어. 힘드니까 그러면서 또 배워요. 진짜 실패를 한번 하면 잠을 못 자잖아요. 집에 가서 잠이 안 오잖아요. 태웠는데 아까 서방님 얘기 좀 해줘봐. 서방님 얘기 좀 해줘봐. 태우고 싶 경험이 있어. 나도 다 외웠는데 아직도 못 하니 계속 내가 밤에 가면 집에 가면 계속 유튜브 지겹다 나도. 다 해봤어. 너 그거 안 했고 어떻게 언제까지 들어야 되냐 이 얘기를 해야 우리 신랑이 같이 듣게 되지. 옆에서 이제 외워야 뭐. 그 다음에 엄마 시원을 할 거야. 그죠? 순서를 다 알아야 해. 클리닉 따로 한 거 아니고요. 그냥 샴푸하고 그 마스크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클리닉 다 원래 해줘도 되고 손상도에 따라서. 앞으로 내려요. 그냥 내리세요? 네. 꺼치기만 안 써.